한국인 아이들과 미국인 부부, 아이들의 아버지는 BYU 대학의 피터슨 교수다. 그는 조선시대 상속제도로 박사학위를 받았을 만큼 한국을 깊이 아는 사람이다. 15년이나 살았던 한국, 이번에는 색다른 시도를 위해 한국에 왔다. 이들은 피터슨 교수의 학생들. 오늘은 각자 출발한 이들이 서울에서 모이는 날이다. 여행 목적은 5주 동안의 한국 체험 수업. 모이자마자 학생들이 이동한 곳은 조선 근대사의 현장 우정국이다. 한국에서 직접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피터슨 교수의 서머스쿨은 이렇게 시작됐다. 피터슨 교수의 서머스쿨에 참여한 학생은 15명. 그 구성이 다양하다. 1학년 미샤는 한국인 입양아다. 의대생 더글라스. 전공과 학년도 다르고 서머스쿨에 참여한 목적도 제각각이다. 얌전해 보이는 이 학생은 캐롤. 캐롤은 두 달 후 결혼할 사람과 함께 왔다. 더글라스가 그녀의 약혼자다. 드디어 출발. 항상 핸드폰을 끼고 있는 이 학생은 아버지 사업 관계로 어린 시절 10여 년을 한국에서 자랐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그 생활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캠핑 같은 생활 할 것 같아서 어디서 목욕할지 그거에 대해서 참 고민해요. I'm kind of excited because I like camping a lot and I like being outdoors and I like an adventure. 학생들에게 이번 여행은 즐거운 모험이다. 5주일 동안이나 시골집에서 먹고 자며 공부해야 한다니. 피터슨 교수가 수업 장소를 굳이 시골 마을로 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양동에서 그 진짜 한국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가면은 뭐 햄버거 집도 있고 뭐 노래방도 있고 뭐 새로운 거 많은데 그 나쁜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 저 현대화, 저 서양화 없는 그 진짜 한국을 발견할 수 있으면 제 희망입니다. 저 불편해도 올해는 안 하고 5주만 하니까 아직 거기 가지는 안 했지만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후에 몰라요. 그때는 죽을 지경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이 찾아가는 곳은 경주 양동마을. 월성 손 씨와 여강희 씨 가문이 5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반 마을이다. 처음 본 시골 마을이 이들을 사로잡는다. 타일러의 가방은 그의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워 보인다. 사서 고생이라더니 지금 타일러의 심장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 마을 경치를 보자 마음이 달라졌다. 아름답습니다. 이 집의 이름은 양졸정. So how does this work? 피터슨 교수 학생들이 35일 동안 공부도 하고 잠도 잘 곳이다. 200년이 넘는 양반 가옥이지만 얼마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다. 가구는 했지만 앞으로의 생활이 난감하다.
먼저 도착한 학생들은 집안의 시설물 탐색에 들어갔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화장실. 아따 화장실. 저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둘러보는데. This is what I was imagining. We were going to be sleeping on the Mars. Yeah. Right there. Dude, I seriously thought we were doing that. Yeah, that would have been the worst. Seriously, we'd have to sleep on one of those. For 6 weeks. 기대와 모험심, 걱정과 한숨이 엇갈린다. I want the room with the TV. Me too. I broke it. 날이 저물 무렵에 여학생들은 짐을 다 옮길 수 있었다. 미샤는 집 구경에 마음이 급한데. Oh, sorry. You have to take him off on this step. I didn't know. Sorry. That's okay. I mean, it's not real clean, but that's still the style. 미샤는 이렇게 오래된 집은 본 적이 없다. Yeah. Oh, should we get out all of them? There's a huge bug. Whoa. Oh. Really huge. See that? No, where? Ooh. Right there. Where? Huh? Oh my, it's a big wasp or something. Yeah. Kill it.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운 미샤. 이래서 오전은커녕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 It's like a wasp, like this big. 짐을 풀고 각자 잠잘 자리를 정하고 어선했던 하루가 끝나고 있다. 양동 마을의 이른 아침. 남학생 숙소는 아직도 한밤이다. 풀을 고는 사람도 있다. 부지런한 사람은 역시 여학생이다. 기영 리는 양동에서의 첫날을 새벽 조깅으로 시작했다. 다른 학생들은 어떤 아침을 맞았을까? You know, you're not allowed to do that. 아침 일찍 하지 말라고요. 한국 집에서 처음 잤는데 yeah. 느낌이 어땠어요? 느낌이요? 아, 별한 느낌 없었어요. 그냥 잤어요. 똑같아요. 우리 미국 집에서 바닥에서 잤으면 똑같아요. 첫날 아침 서로의 느낌을 나누기가 바쁘게 이제는 5주일 동안의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 아침은 간단한 미국식 식사, 점심과 저녁만 근처 한국 식당을 이용하기로 했다. 물론 당번이 있다. 남학생들은 샤워장 설치를 맡았다. 그야말로 캠핑 분위기다. Like this. You put your clothes in there. Yeah. It's one time. Yeah. And you got clothes in the bottom too. So, and you put. I'm gonna cut some holes in here so we get lots. 교수는 세탁기 없이 빨래하는 법을 가르친다. 캠핑 전문가 친구에게 배워온 것이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배우는 라이언. Which is it gonna be? 귀찮은 일에 당첨된 듯 그 표정이 시큰둥하다. 피터슨 교수의 빨래 솜씨는 전문가 수준이고 캐럴과 더글라스는 함께 있어 행복하다. 수업은 언제나 애국가 배우기로 시작한다. 안녕.
15명의 학생들. 이들이 신청한 강의는 한국 문화, 한국사, 한국어 모두들 다르다. 물론 전공이나 학년도 제각각이다. 강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 이후에는 마을 조사나 답사를 한다. 첫 번째 답사 코스는 양동마을에서 가까운 옥산 서원. 옥산 서원은 양동마을 여강 이씨의 시조이자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 회재 이현적의 학문 전통을 이은 곳이다. 영남의 제야 선비들은 옥산 서원에서 유교의 정신과 학문을 연마했다. 먹판 하나 만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This is an unusual kind of mokpan here. These are actual calligraphic panels where you could rub these, see, with your paper. You ink it up, put your paper on it, and pull it off. You see, it's in reverse order. Can you tell that? So this is like a negative of a photo, and you ink it up, put your paper over it, and pull your paper off, and you've got some nice calligraphy that you can have mounted in your home or your office or somewhere. 그러는 이 회재 선생 그리고 서기는 이 퇴계 선생이 그서 여기 아. 옥산 서원엔 수백 년 내려온 유물들이 많다. Bamboo poles. 유배지에서 일생을 마감한 회재 이연적. For the funeral bier. 이 대나무는 먼 유배지에서 사망한 이연적의 시신을 옮겨올 때 사용했던 물건이다. 500년 역사를 이어며 한 사람을 기리는 일. 이들에겐 그런 역사가 없다. Okay, this is a copy of the Mengja. Pu chali ine. Hey, write that down. That's a good phrase for you. Pu chali ine. Not consider 1,000 li too far. Rather, O king, I have come to speak to you of what? In. In is right here on this in the corner cabinet right there. That's the whole point of Confucianism. What's the opposite of goodness? Goodness is human-heartedness, to be concerned with other people. What's the opposite of that? Selfishness. Selfishness. And what do Koreans think of Americans? Igi jogida. We're selfish. We're concerned with what? 다른 때보다 학생들이 진지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국 학생들이지만 교수의 설명이 다가간 것 같다. 오늘 수업은 성공. What have we seen in the village? They said they want profit. 앞에는 안강 평야를, 뒤로는 산을 끼고 있는 양동 마을. 영남 양반의 꼿꼿함 덕택일까? 이 마을은 아직도 수많은 옛집을 간직하고 있다. 문화재급 기와집만 스무 채가 넘는다. 이곳은 피터슨 교수가 이 마을을 학습 장소로 택한 이유이기도 했다. 한국의 옛 모습을 볼 줄 알아야 오늘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Oh my gosh. There's like 두 번째 주. 몇몇 학생들은 양동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I'm walking the middle. 피터슨 교수의 학생들이 찾은 곳은 양동 마을의 여강 이씨 종택. 회재 이연적의 본가다. 제사를 지내는 무첨당 벽에서 학생들이 지난번 제사를 모신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했다. And you E something like that. So those are the names of their family members. On the bottom. See, it all starts from the beginning. See how all of those are the same across. The same character. That's the sign for the E, for the E family. Okay. Where see how it all starts on the same. Yeah. Name. That's the E sign. That's the Ishi. Oh. Like my same as mine. Like yeah, exactly. Okay. So your hanja for your name is that. Oh. Write that down. I can't. 아버지가 한국인인 기영리는 처음으로 한자를 써보았다. Okay.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곁에 두고 이 집안의 종서는 지금도 살림을 살고 있다. 무서운 세상의 속도를 꼿꼿하게 내려다보는 영남 양반의 고집을
이들이 느낄 수 있을까. 무첨당 건너편 넓직한 언덕에는 여강 이씨의 맞수격인 월성 손씨의 종택이 자리하고 있다. 월성 손씨 가문도 유명한 학자 손종돈을 낳았다. 지금도 종부가 지키며 살고 있는 집안 곳곳에는 500년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다. 대청마루에 있는 수백 개의 상들은 제사의 규모를 말해준다. 주변의 자연을 끌어안으며 조화를 이룬 집안의 배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공간과 선의 아름다움은 한국만의 것이다. 오늘은 마을 조사를 하는 날. 학년과 한국어 실력에 따라 조사팀이 편성됐다. 조장은 마이클. 한국에서 살아온 그는 한국말이 능숙하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키어스님한테서 우리 키어스님 쓴 편지입니다. 네, 할머니의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이가요. 예. 이가라. 이가라. 이가라 씨요. 이가. 이가. 영천 이가. 영천 이가. 예. 이름을 묻는데 성씨만 대답하는 마을 사람들. 이번에는 초가집을 방문했다. 이 할아버지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식들 자랑부터 시작한다. 서울대학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 대학원 그저 나와가. 아들 하나는 명지대 나와가 하는 수업을 시청이 있고. 영암 둘 네다가. 둘이에요? 네다가. 내 아버지 한국 사람입니다. 아주머니도. 우리 당 비슷비슷하다. 우리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응? 샘샘. 브라보. 아, 브라보. 빅토리. 빅토리. 양동마을 노인들과의 만남. 마을로 타협이 안 되는 게라고. 기영에겐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생이 마음으로 다가온다. Because I never met my grandfather because he died like 20 years before I was born. And so when I saw him, it just makes me imagine what my grandfather would be like or see. I don't know. That's what really impressed me. It makes me think more about where I come from. With my grandma, I see her doing a lot of things that when we got here, the women would do, like so much. Like how do you, the wash clothes. And like my grandma, she would still use the scrub board when we had a washing machine right there. 석가 탄신일, 이들은 양동마을에서 가까운 절을 찾아왔다. 유교 못지않게 한국인의 삶에 흐르는 불교의 정신, 그것이 알고 싶다. 부처님은 네. 2500년 전에 진아, 본래은아, 모든 중생이 다 진아가 있는데 진아를 찾을 수 있도록. 진짜 자신의 모습, 진아를 찾는다는 스님의 설명은 네.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까. 설명보다 강한 것이 분위기 아닌가. 절을 둘러싼 분위기는 이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느끼게 한다. 친구를 잃고 나서 어두워져서야 친구들과 합류할 수 있었던 페이스. 그녀는 오늘 특별한 경험을 했다. Pretty soon it got dark around like 7:30 and so I just decided that I was so scared. I thought I was going to have to go catch a bus to Pohang and then catch a taxi back here all by myself and that was really scary. And so but I was just like okay, I'm going to go do it. And then I hiked back down and it was almost dark and I was stumbling over all these rocks and stuff. And then I saw the lantern procession had started and so I decided to take pictures of that. And I got out my camera and I was getting ready to take pictures. And then Misha walked by. And then like Kevin and Rick and Mike and I was just so relieved. I was so relieved. I was almost crying. I was just so scared. I thought I was going to have to go home by myself. And so I was just so relieved. And then afterwards, we went and
We carried all the lanterns and hung them up, and that was so awesome, just to see this long snaking line of people walking through the darkness with these glowing lanterns. They're so beautiful. I totally love that. 등을 달고 불을 밝히는 연등 의식. 이것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찾고 기원하라는 부처의 가르침은 사찰 곳곳에 배어 있는데. 붙이고 일자로 붙이고. 붙이고 이 자세에서 가슴이 다 댄 다음에 손을 댄 다음에 힙을 뒤로 밀어서 이들이 하는 것은 오체 투지. 된 다음에 올립니다. 몸의 다섯 부분인 양 팔꿈치, 양 무릎, 이마를 땅에 대는 불교의 큰절 예법이다. 열심히 따라하고 있지만 헤이스는 이 절의 의미가 궁금하다. 그대로 무릎 꿇고 오른손, 왼손, 힙을 뒤로 밀어, 힙을 땅에 대고. 이들에겐 불교가 생소한 종교는 아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불교 강자가 인기다. 명상과 참선에 심취한 미국인이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 수많은 미국인들이 불교를 통해 찾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페이스는 알고 싶다. 진아를 찾은 그 몸신 뜻의 이 시간 미샤는 영 지루하다. 지금 나라고 알고 있는데 진아, 나의 참모습을 찾으라는 불가의 가르침은 뜻밖의 사건으로 미샤에게 다가왔다. 그날 밤 미샤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급성 맹장염 때문이었다. I felt so sick, like I was so dizzy and I had a fever. I felt really, really weak, and my stomach hurt really bad. It hurt so bad that I couldn't walk, so I came here. But I was just like thinking, I wonder, you know, just, I always think that when anything major happens to my health, I always think of like my biological parents and wonder if that could have stemmed from them or, I don't know, just stuff like that, so. 사람은 아플 때 자신의 본 모습과 대면한다. 양부모를 떠나 외국 아닌 외국에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미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I always wondered why they put me up for adoption. It's not socially acceptable to have babies out of wedlock. And so I was just grateful that she decided to have me because abortions are. 그러나 이것은 미샤의 솔직한 마음이 아니다. 낳아준 부모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보고 싶은 마음도 절절하다. If they hope I, like if they hope I carry on their blood, or if they don't consider me their blood anymore, or if they've forgotten about me, or yeah. So I was like, oh dang it. I wanted to just secretly find them and just spy on them kind of and stuff, because I am. It's so weird. There's somebody. Maybe they're. I hope not they're dead, but somewhere here, or maybe wherever, there's like two people that are the reason why I'm alive. And I want to see what they look like, and I want to see, you know what I mean? Like what they're doing with their lives, what their jobs are, if they have more families. 이런 미샤의 심정을 그녀를 길러준 어머니는 충분히 이해해 주었다. 어머니 역시 15살에 미국으로 입양된 탓이다. 자신에게 생명을 준 부모와 한국에 대해 혼란스러운 마음, 미샤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Fine, 양동 마을에서의 아침 조깅. 싱그러운 푸른 잎과 시원한 바람은 이곳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피터슨 교수의 학생들은 양동 마을에서의 생활에 푹 젖어버렸다. 햄버거와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도 즐거울 수 있다.
걸음이 바쁜 이 사람은 피터슨 교수. 그가 찾아온 것은 양동 초등학교 교무실. 이 마을에서 복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복사한 것은 학생들이 치를 시험 문제. 네? 따로 다 시험 공부해야지 보는 거야? 아니면 아 이것은 사실 아, 보통 시험보다도 자기 저 배워서 뭐 외워서 그런 거 하는 것보다도 여태까지 노트를 잘 열심히 적었는지 아니면 그냥 멍 안고 저 아무리 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말 학기 말 시험에는 저 모두 저 합쳐서 좀 생각해서 좀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 이거 노트를 보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노트를 열심히 좀 적었으면 시험 잘 될 거예요. 노트 필기를 잘했어도 시험은 시험이다. 여기까지 와서 시험을 보다니 교수도 너무했다. 저마다 신청 과목이 한국문화, 한국사, 한국어 다 다른 만큼 시험 문제도 학생마다 다르다. 시험지를 받은 덕의 황당한 표정. Oh, it's Chinese. 의학도인 덕에게 한자가 있는 시험 문제는 생소하다. All right. Could you help me read? Yeah, I'm sorry if my close is bad. I'm studying to be a doctor. That's a Sungyun Guan. Sungyun Guan and this? That's Chinese. It says, the Chinese says Chang Il Pung. 열 마디 말보다 순간의 체험이 중요할 때가 있다. 양동 초등학교 권승구 선생, 그는 매일 오후 학생들에게 풍물을 가르친다. 실수도 하고 귀는 소음으로 틀어막고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다. 쿵둘셋 하면서 한번 입을 한번 내봅시다 케빈만 쿵둘셋 신명을 느끼는 타일러 드럼을 잘 치는 그는 한국 음악의 특징을 꿰뚫고 있다. Yeah, it's fun. This music class has been a really good experience for us to learn about Korean music because the rhythm is totally different in Korean music as of Western music. It's in threes instead of fours, the meter and stuff. And so it has this weird feel to it, lik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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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놀랍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한국인이라 그런 게 이 사람들 만나는 짧은 순간에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늘 이 학교 있다 보면은 여러 군데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냥 왔다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거든요. 외국인들은 그 하나하나를 세심히 보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속에 있으면 그 가치를 느끼기 힘들어서일까.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우리만의 느낌을 이들은 우리 음악의 독특한 가락에서 느끼고 있다. 사람과의 만남도 큰 공부다. 학생들은 마을 사람들이 수업 장소를 내준 데 보답을 하고자 영어 수업을 제안한 것이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미국 학생들을 사로잡는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동서양의 차이가 없다. 피터슨 교수의 부인, 처음에 그녀는 양동 마을에 오는 것을 망설였다. 낯설고 불편한 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큰 걱정이었다. 남편과 오랜 시간 한국에 살았던 그녀는 가문과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의 유교 전통에 의문이 있다. It's been explained to me that the bloodline is important because of Confucian traditions.
And I appreciate those Confucian traditions. I believe in many of them myself. I believe that families are important. I believe that we should pay respect to our ancestors for the things that they gave us and for the life that we can live. But I don't understand why it only can be bloodline. Because for me, these children, I could not love them more. I could not love them any more than I do. 피터슨 교수의 큰딸 로라는 양동 마을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로라. 그러나 로라 역시 시간이 흐르면 미샤와 똑같은 의문을 가슴에 담을지 모른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미샤의 얼굴이 밝아졌다. 친구들과 포항시내 구경을 나온 그녀에게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낯선 외국인들을 보고 따라온 꼬마 아이가 미샤의 내면을 자극한 것이다.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미샤는 우연히 만난 꼬마아이가 던져준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다. 미샤의 표정이 흔들린다. 유교의 전통은 오늘을 사는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들이 찾은 것은 안동의 의성김씨 종택의 불천이 제사. 옹기를 천자 옆에 있죠. 그러니까 신의를 옮기지 않는다. 이분이 돌아가시면부터 예. 지금까지 계속, 예, 계속 보통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뭐 2년 3년 되면 신의를 없애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의를 모신 곳에서 모셔가지고 이걸 계속 420년 제사를 계속 모신다 이거지. 420년. 불천위. 나라에 큰 공이 있거나 학력이 높은 분에게 국가가 영원히 위패를 옮기지 않고 모시도록 허락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불천위 제사는 가문의 영광과 번위를 상징한다. 이자는 김진 하는 어른이고 아들네들이 훌륭하게 발전을 했고 또 국가 위란에 겪은 그런 공신들이기 때문에 그 어른에게 두 번 정작을 줘서 이조 판서에 정직을 받은 어른이고 그 애들한테는 16대 조부가 되지요. 제사를 앞둔 분위기가 어쩐지 이상하다. 얼마 전 이대건 총선에 장례를 치렀다. 상중에는 제사를 치르는 법도가 달라진다. 제사의 조상에 신의를 모시지 않는데 지금은 제사 예법을 놓고 의견이 대립된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사정 시세도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되는 게 아래의 이어는또 불천이니까 특별한 관념을 못 가지고 있는데 본감의 오대는 어찌할 죄입니다. 덕은 이 상황에 당황한 모양이다. 그러나 조상 앞에서 서로의 의견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것, 이것은 오랜 전통이다. 새벽 0시 제사가 시작됐다. 제사를 모시는 사람은 모두 남자. 더욱이 이들 중에는 50대도 눈에 띄지 않는다. 제사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덕. 덕만큼이나 요즘 사람들은 제사의 의미를 모른다. 제사에는 조상을 공경하고 받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조상을 구심점으로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조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 덕에겐 이것이 인상 깊었다.
with the respect and honor that the Koreans are showing towards their ancestors. It takes a lot of patience, it takes a lot of time to prepare all the food, and a lot of dedication. What the meaning of the chaesa is today in Korea would be, do not want to forget the trials and the sufferings and the achievements that were made by their ancestors. 제사가 끝난 시간, 덕은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가문을 강조하다 생기는 부작용은 없을까? 핏줄을 강조하는 한국 사람들이 왜 수많은 입양아를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을까? 너 that's me. Okay. When I'm red light, you try and run. Run. And then green light, you stop. And you try and get to here. 미샤의 영어 수업 시간. 날이 갈수록 미샤는 아이들에게 열심이다. Yongo Kyushi Taranon, Peterson Kyushi Tal, Rora. Roranan, Michel, Yunani Taranunde. Michel, Palgajan Olguri, Yepoboinda. Oji Shani Hulota. Nayden, Yangdong Maldo, Iberida. Majamak Soap, Peterson Kyushi, Haksandel Sogami Kungumada. Just between you and me, what have we learned? Here, what have you gotten out of this experience? Starcraft. So you're coming back next year? 한국에 연고가 있는 학생들, 피터슨 교수는 이들의 한국에 대한 느낌이 남다르리라 생각한다. Faith, another Korean American Amerasian background. What did that do for you? That set you up to appreciate this, or were you from a blank slate? My mom has always told me stories about when she was growing up and. Like just the type of life that she has. But I know there's a lot that she hasn't told me yet, and I think she waited for me to grow up a little more so I can actually appreciate it. Colonization, there's not a folk village any, but I don't know. I can just kind of imagine my mom running around this little girl. What's this experience done for you, Nate? Korean culture has always been something that's been a part of our family life. Because both my parents studied Korean history in college, and we lived here, and we have and my younger sister is adopted Korean, like Laurel. Up until coming back here, my memories of Korea were just a series of what seemed to be like actions without motivation. And so coming back here, it really helped me understand the Korean perspective, to learn about Confucianism and Buddhism. The history of Korea and the difficulties they've had, the Han that they feel. I think while they were Korean, they tried really hard to kind of become American, if not, you know, totally, but just outwardly in the things that they did and the things that they said and kind of the lifestyle they live. And I can really see that coming to the village, especially here, just I can see the amazing difference in kind of perspective, because I think they lose a lot of the Confucian thoughts and stuff they have to leave behind in order to be successful in America, so you see more of, you don't see so much the giving and the kind of courtesy and respect I think that you find in Korea itself with you know,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n write, go back and write. 이제는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시간. 돌아가면 과점을 또 제출해야 하는데. On roughly five pages, yeah. 피터슨 교수는 양동 마을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조금 염려했어요.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못 견디고 오히려 문제가 있을 거라 좀 염려했죠. 근데 생각보다도 잘 됐습니다. 고생은 사실은 고생은 아니에요. 여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잠시라도 이렇게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역사에 투력하는 겁니다. 저는 이 유교 사상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아주 깊은 교리, 깊은 진리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이 학생에게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100% 성공은 했다고 못합니다. 근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오후 개인 일이 급해 앞당겨 마을을 떠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은 마을 사람들과의 이별 파티를 준비했다. 어른들 대접에 깍듯한 미샤는 이번 여행을 어떻게 마감하고 있을까? 아, 제일 큰 변화가는 아마 우리 입양한 그 미샤일 거예요. 1학년생이고 유행한 것 많이 좋아하고 저 생각은 깊지 않다고 좀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학생은 아주 깊이 이 경험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s not like one particular thing, but I honestly like feel like I am Korean. Does that even make sense? Like not like a nationalistic type of feeling, but like a I can't even describe it. It's just like I'm Korean. 날이 저물었지만 아이들은 돌아갈 줄 모른다. 스티븐에게 영어 수업을 받았던 아이는 부모와 함께 선물을 주고 양동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들의 5주일간의 체험을 비디오 영상으로 담아왔다. 이제 양동 마을에서의 추억은 사진으로만 남을지 모른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보여줬던 따뜻한 마음, 그것은 이들이 양동 마을에서 간직해야 할 가장 큰 추억일 것이다. 피터슨 교수의 학생들은 우리가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봤다. 그들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세계에 누구도 갖지 못한 우리만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지, 우리 문화의 수면 아래 잠들어 있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피터슨 교수의 썸머스쿨, 그것은 우리에게도 소중한 수업이었다.